태가입니다. 태가인데 한번 내부도 한번 볼게요. 풀이 많아가지고 옛날로 따지면 부엌이 있던 자리로 보이죠. 부엌이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저기 위에 보시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쥐가 있네요. 박쥐가 여러 마리 있는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방이 있던 것 같고요. 사과레가 이렇게 있고요. 저기에도 사과레가 다 살아 있는데 기둥과 사과레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. 근데 보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에 사과레가 약간 무너진 게 있고요.
거주를 하시던 분들은 현재 이곳에 살고 계시지는 않고요. 빈집인데 오래된 시골집이기 때문에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비용은 많이 들 것 같습니다. 주방, 벽, 그리고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. 전반적으로 뒤쪽에는 소나무가 많고요. 소나무가 많은 울창한 숲이기 때문에 뒤쪽 배경이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정남향이기 때문에 해가 잘 들어오는 구조인 것 같고요. 앞에는 대추나무나 감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리모델링에는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많이 들 것 같습니다.